안녕하세요, 물벼룩 시장입니다. 엔젤 밥 주려고 민달팽이를 잡아다 줬는데 민달팽이 엄청 귀해져요. 어떡해요? 그냥 눈으로 봤을 때한 7cm는 너무 보여요. 7cm. 무슨 점액 같은 걸로 내려오네? 공중에 떠 있는데도 떠 있는 게 아니네요. 먹을 수 있을까? 너무 큰데? 지금 엔젤이도 보고 놀랐습니다. 엔젤이가 사료를 안 먹고 구피치어들을 먹고 살아요. 우리 엔젤이들이 치어를 먹고 살아. 저기 또 치어가 막 돌아다니던데, 저 뒤쪽에. 신기하네요. 이 점액질 같은 걸 타고 내려가고 있어서 공중에 분명히 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네. 달팽이는 살아서는 먹이가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좀 작은 거는 구피들이 먹던데. 바닥에 도달했네. 뭐를 타고 내려오는 거지? 뭘 타고 내려오긴 해요. 아, 그리고 지금 새우들이 엄청 죽어 있는데, 뭐야? 여기 물고기네. 물고기 시체입니다. 추측해 보자면, 제가 화분 흙을 그냥 그대로 마삭줄 여기다 넣는다고, 화분 흙을 그대로 넣었는데 그 화분에 농약이 좀 쳐져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새우들이 한 50마리 죽은 것 같습니다. 새우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죽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. 바다에 도착했네요, 민달팽이. 건져줘야 되나? 목재를 먹을 수가 없네. 너무 크네. 건져주겠습니다.